오늘은 여름 훈련 메시지 12번에 왔었는데요. 제목이 간단해요. 새 예루살렘이 됨. 이게 새 예루살렘이 됨. 이 말씀은 란영대님이 전하셨는데요. 서두에 간단하게 몇 마디 하셨는데, 새 예루살렘은 장소 아니다. 단체적인 인격이다. 이 인격이 신부이다. 그분은 단체적인 신부죠. 그분은 어린 양의 아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을 인용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 지난 2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은 감춰져 있었다. 지금도 감춰져 있어요. 이기는 성도들이 현재 교회 생활 중에 이기는 삶을 살때 다음 시대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그 제목을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이 됨. 여기 이제 메시지 12번인데, 여름 훈련 전체 12 메시지를 한번 쭉그 제목을 하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전체 주제가 뭡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의 이렇게 나왔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게 뭡니까? 재림하시다는 거예요. 재림. 2000년 전에 예수님 출임하셨어요.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오신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대 오십니다. 주님의 회복의 중심부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회복의 중심부담과 현재 진리에 대한 개관이라고 그랬어요. 그 최근에 주시는 모든 말씀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다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장로훈련도 마찬가지고, 디모서 전서에 있는데, 디모데서가 바울의 말기 사역이잖아요. 그때 이미 교회가 하락했는데, 디모데에게 하락한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이것도 주님이 다시 오신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주님 회복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중심 부담과 이상 지금 현재의 진리에 대한 개관이 뭐냐 이것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메시지 12번까지 있는데 메시지 1번은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메시지 2번은 신상과 비밀한 영역. 메시지 3번은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됨. 메시지 4번은 그리스도의 몸의 섞임과 실제. 이렇게 네 가지가 주로 이상과 계시 방면이고요. 메시지 5번은 하나님 사람 생활, 하나님을 따라 6번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7번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두 방면, 8번은 생명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이것은 주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 방면이죠. 그리고 9번은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 10번은 하나님 사람들의 신성한 권리, 11번은 신성하고 인간적인 합병체, 그리고 12번에 새 예루살렘이 됨. 자, 이것은 일과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됨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게 현재 돼야 된다는 거야? 장래 될 거라는 거예요? 현재 되어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현재 교회 생활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요절이 오늘 요절이 3장 12절 말씀이거든요. 3장 12절 말씀인데, 홍우쌤님이 하셨죠? 이거는 어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서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것은 누구에게 약속한 거야? 이기는 이들에게 나가요.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이기는 이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되게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되게 하겠다는 것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사람이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만약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 회복은 파라군이라고 그러잖아요. 파라군에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기는 이가 될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겁니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 아이들 가운데 있어야 공부가 되죠. 맨 노는 아이들 그 분위기에 있으면요, 이제 실력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특히 자매님들이 회복 안에 생활한다는 게,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이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보시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위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네. 자, 무슨 이상을 봐야 돼요? 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에 이상입니다. 대한 이상. 예. 그래서 이새 예루살렘은, 란영진도 얘기했지만 물질로 된 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 이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표징이 있어요. 표징을 봐야 돼. 계시록을 여는 마스터 키가 1장 1절에 있어요. 제가 1장 1절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천사를 자기의 노예 요한에게 보내시어 이 계시를 표징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요한에게 보내요. 뭐를 알게 했어요? 이 계시록을 표징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고 했어요. 표징. 예, 사인입니다, 사인. 흠정역, 킹 제임스 번역은 표징을 표적으로 했고, 다른 번역분들은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게 하셨다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회복력이 분명합니다. 이 표징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이 계시록이 풀려요. 자, 유대집 어린 양, 이신 그리스도 그럴 때 예수님이 네발 달린 어린 양이란 뜻입니까? 아니죠.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표징하죠. 또 유다지파의 사자 그럴 때 예수님이 네발 달린 사자를 얘기합니까? 아니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표징하잖아요. 자, 새 예루살렘 성도 물질적인 성입니까? 아니죠. 하나의 단체적인 인격이죠. 그래서 이것도 새 예루살렘 성도 성전 성도 바로 새 예루살렘도 표징으로 받아들여야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A번을 보면요. 새 예루살렘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나의 실체로 연합되고 섞이고 건축되어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자, 새 예루살렘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섞이고 건축되어서 이루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신성과 인성? 모든 구성 요소들은 동일한 생명과 본성과 조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단체적인 뭐예요? 한 인격이다. 할렐루야. 단체적인 한 인격이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라고 그랬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네 가지 방면에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다그 이상을 언제 봤냐? 영 안에 있을 때. 영 안에 있을 때. 1장 10절은 뭐예요?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주의 날에 영 안에 있는데 그때 뭘 보냐면 교회들에 대한 이상을 봤어요. 그리고 4장 2절에도 영 안에 있을 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17장 3절에는 뭐예요? 영 안에 있을 때 바벨론에 대한 이상, 종교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 이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21장 10절에 영 안에 있을 때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봤습니다. 자, 이상을 보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영 안에 있어야. 자, 영 안에 있어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영 안에 있을 때만 이상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들도 오늘날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이상과 계시, 이상은 뭐예요? 이게 하나 이상이 이게 볼펜이 그러면 이게 감춰져 있었어요? 이것을 열어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이게 계시라는 것은 언베일, 베일을 벗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꿈꿀 때 보는 건 뭐예요? 꿈은 뭐예요? 잘때 보여주는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상을 분명히 볼 수가 있다. 이제 로마자 1번의 B번을 보면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중심 이상과 신성한 계시의 고봉의 완결이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이상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은 신성한 계시의 고봉이에요. 고봉,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예. 결코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가 아니고 물질적인 성도 아니고 새 예루살렘은 단체적인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번의 1번을 보면요. 성경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과 연관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새 예루살렘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 되는 단계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단계, 하나님 경륜이라는 게 본래 하나님 창세 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떤 종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 종류로 창조했잖아요. 타락해서 인류가 됐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돼요?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쳤어요? 어떤 단계요? 성육신의 단계. 그 다음에 포함의 단계. 생명,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죠? 구속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속 역사 이루었고, 영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있는 강화의 단계가 나오죠, 물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도 어떤 단계를 거쳐서 생명주는 영이 되시기까지 했고, 사람도 이제 이 생명주는 영을 받아들이고,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룩해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영상을 이루고, 뭐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건 영원에서 순간적이고, 영광, 몸이 변형되는 것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순간적이지만, 우리 혼이 변화되는 건 뭐야? 일생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생각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분별하려면 반드시 생각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돼요. 생각이 새로워지는 게 변화거든요. 로마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읽으시죠? 로마자 2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다. 예. 자,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계시록 19장 7절에 나오죠? 1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던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번의 1번을 보면요. 새 예루살렘은 신부인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단체적인 한 인격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서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B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로맨스의 궁극적인 완결, 우주적인 한 부부, 영원히 서로 사랑하는 한 쌍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이제 완전히 한 쌍으로서의 어떠함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예. 2번의 1번 성경의 주제는 뭐냐? 우주적인 한 부부의 신성한 로맨스이다. 야, 이거 참 놀랍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하나님 자신이고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신성한 로맨스. 2번 신성한 로맨스는 아가에 시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렇죠? 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고 결혼 날을 기다리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란영재님은 아가서를 한 달에 한 번씩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술래미가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 모두를 포함하는 단체적인 술람미일 것이다. 할렐루야.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3번이 있습니다. 3번. 로마자 2번에 B번에 3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약혼과 결혼 생활은 교회 시대와 왕국 시대와 영원 시대를 망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약혼과 결혼 생활은 교회 시대와 왕국 시대의 영원 시대를 망란한다 그러는데 여기 1번은 교회 시대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약혼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죠. 자, 결혼을 하게 될 때,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을 하잖아요. 왜 약혼식을 합니까? 약혼 반지도 주고 그러잖아요. 왜 약혼식을 해요? 결혼을 약속하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결혼할 때까지 마음 변하지 말고, 변함없이 사랑하라. 이런 서로 사랑하라. 사랑합시다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결혼식 날은 뭐야? 천년왕국 시대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 시대. 계시록 19장 7절이 있죠. 예, 천년왕국 시대. 거기 계시록 19장 7절이 여기 말씀에 소개됐죠. 우리가 이제 12조 3일자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 기뻐하고 왜 영광을 돌리냐?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결혼식 날은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뭐예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 천년이 하루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 다음 시대 천년 왕국이 바로 결혼식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혼과 결혼은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약혼했잖아요. 그러면 왜 약혼하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셨고, 바울이 이제 신랑이 될 그리스도와 우리와 약혼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사모하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결혼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이잖아요.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결혼 날,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그렇죠? 예,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약혼식이 없더라고요. 그냥 바로 이렇게 하는데, 약혼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냥 결혼을 했는데 한국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혼율이 제일 많아요, 세계에서. 10쌍이 결혼하면 3쌍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우리 관계는 이거 본받아서는 안 돼요. 일단 우리가 약혼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란영재님은 이제 1974년 12월부터 라피타드가 시작됐는데 그때 로마서를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 로마서를 얘기할 때 거기서 위트니스 형제님이 아가서를 언급했어요. 아가서를 언급하면서 이 우주적인 신성한 로맨스를 얘기하셨어요. 신성한 로맨스.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 세상이 뭡니까?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타락한 사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처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자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10번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볼펜 하나 선물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럼 볼펜 하나 선물하면 볼펜 하나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주고 싶어요, 뭐든지. 예. 주고 싶어요. 제가 지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체들이 우리 가정에 어떤 이제 선물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물론 또 선물해요. 보답해서. 그런데 그게 뭡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주님이 여러분은 이 생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을 품으십시오 했는데 주님의 생각은 뭡니까? 일곱 단계로 낮아서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어떤 때 우리는 환경이 오고 어려움이 당하면 주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주님이 나를 벌 주시는가 보다, 주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회복 안에 들은 것이 제대로 된 건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내가 생활해서 이게 결과가 뭔지, 어떤 걸 얻으려고 하는지, 별 생각이 다 사탄이 갖다 주는 생각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든, 지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성경을 보면, 눈동자와 같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 정말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인데 그런 걸 겪으면서 많은 환경이 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가? 나를 버린 건가? 왜 이런 환경을 주신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신가? 왜 나한테만 이런가?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저를 끔찍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끔찍이 사랑한다는 말을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와,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가 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3년 동안 이거 사역을 해서 모든 진리 이런 것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야,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을 때. 바울은 이미 예언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첫째 가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버릴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염려대로 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을 때 그때부터 교회는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뿐 아니라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 신성한 로맨스, 사랑의 이야기, 이런 그 사랑에 대해서 못 느낄 때, 못 느낄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신성한 로맨스, 신성한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라영 님이 아가서를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뭘 느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이러한 아가서에 나오는 술라미, 솔로몬의 복사판, 예, 시골 처녀와 왕인 솔로몬이 함께 이렇게 이제 사랑이 되어서 그 시골 처녀가 술람미가 되는 과정, 그 아가서 6장 13절에 처음으로 술람미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술람미는 뭐야? 솔로몬의 여성 명사잖아요. 솔로몬의 복사판이잖아요. 생명이 자라서 이제는 술람미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시골 처녀 같고 힘들었지만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제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자매님들, 희복원에 남아있는 것이 떠나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왜못 나갔습니까? 주님이 못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이기는 이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신성한 로맨스, 우주적인 이제 로맨스, 신성한 로맨스, 부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4번에 보면 다시 정리하죠. 새 예루살렘은 하루와 같은 천년 동안 있을 천년왕국에서 신부일 것이며 그후 영원토록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내일 것이다. 말하자면 결혼 생활은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에서의 신부는 이기는 성도들만 포함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아내는 구속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을 포함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바로 주님을 끔찍이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이런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유행 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런 거 있는데 주님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나의 눈물과 나의 고민과 염려와 이런 모든 것, 약함과 슬픔과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신성한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본래 사랑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지체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 12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이 영원토록 우주적인 한 부부가 될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예,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D번에, 로마자 2번에 D번에 보면요. 회복된 교회 안에 이기는 이들은 천년왕국에서의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이 제가 서두에 물어봤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은 되면 현재나 작년에 할때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가 이기는 이로서 생활하지 못한다면 장래도 이길 수 없다는 거고 현재 예루살렘이 되지 않으면 천년 왕국에서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서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 남는 게 뭐냐면 여기서 기둥이 되고 성전 안에 기둥이 있나 그럴 때 다음에 또 나와요. 그것은 뭐야? 물질적인 기둥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야? 영적인 거예요. 자, 야마겟돈 전쟁에서 볼 때에도 이제 주님이 그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이제 언제 오시냐면 세네 아이가 3층전에 휴거됐을 때, 천열매가 3층전에 휴거됐을 때 그것이 사인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때 이제 시작을 해서 다시 오심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믿는 이들이 심판이죠. 믿는 이들은 천년왕국 전에 심판하고, 불신자들은 천년왕 후에 심판하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이 뭐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하나님 심판대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믿는 이들에 대한 생활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과 징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것이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보상과 징계가 나와요. 보상은 뭡니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이고, 징계는 뭡니까? 천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건 후회하는 거고, 이를 가는 건 뭐예요? 슬피 우는 건 뉘우치는 거, 이를 가는 건뭐 후회하는 건가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우리가 정말 이 천년 왕국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은 뭐냐?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기는 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기는 생활 못하면 장래에도 이기는 생활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뭐예요? 그냥 믿고 천당, 불신지옥, 천국행 티켓을 따놨으니까 나는 이제 대충 살아도 된다 해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근데 회복안에 와서는 뭐예요? 너무나 제한이 많은 것 같잖아요. 이것저것 간섭하고 하고 싶은 거못 하잖아요. 아니야, 못 하는 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매님들 뭐 그냥 놀고 하고 싶으면 놀고 하고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자유예요. 선택하는 건다 자유라고 하니까요. 제한 주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결국 어떤 결과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니까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있고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나오잖아요. 성경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보상을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보상을 받느냐,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으로서 미리 맛보느냐, 천년 동안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이건 뭐야? 하늘에 속한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신령한 몸으로 변형된 것을 얘기합니다. 아마겟돈 전쟁할 때도요, 이제 그리스도와 그 군대들은 하늘에 속한 군대들이에요. 부활해서 완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다 부활한 군대들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은 뭐 땅에 속한 군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한 시간 만에 전쟁이 끝나버리잖아요. 작살나는 거예요, 그때. 끝나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마지막 전쟁은 그리스도와 이기는 이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과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교회 시대는 끝나고 다음 시대, 세상 왕국은 끝나고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뭐예요? 천년왕국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다음 시대로. 그게 얼마나 오래 남았습니까? 오래 안 남지 않았습니까? 느낌들이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봐도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이 하나의 표준 시계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피고 가지가 연화해지고 다 잎이 피고 가지가 연화해졌잖아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됐고 67년에 19년 후에 뭐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됐잖아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성전 건축 남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 안 돼. 그 전에 휴거돼 뿅 하고 휴거돼 버려야 돼요. 예. 그러면 두 개가 다 이루어졌다면 어떤 나라가 2500년 만에 다시 회복된다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일제 36, 3, 정확하게는 만으로 35년인데, 35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우리 땅에서, 우리 언어 그들이 있잖아요. 우리 땅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디아스포라,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다 잃었어요. 그런 민족이 독립을 한 거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라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한. 그리고 이제 전쟁과 기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그리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이게 뭐예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복안에 있는 말씀도 문 앞에 가까이 이른 그, 예, 전체 여름훈련 전체 주제도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매님들, 지금은 그렇게 뭐 세상에 소말 두고 뭐 이것저것 이러시키기가 아니에요. 정말 급박한 시대예요. 다른 거 관심 두셔는 안 돼요. 준비해야 돼요. 결혼 날짜만, 우리는 약혼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렇죠? 때까지. 결혼식 날까지. 어린 양의 아내. 결혼식 날까지. 기뻐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것 아닙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주 예수님은 회복된 교회 안에 이기는 일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곧 삼위일 하나님 자신 안으로 건축된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네.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이 계시록 3장 12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 이제 쭉 설명이 나와요. 로마자 3번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3일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될 것이라고 뭘 본다. 1번은 이기는 이가 성전 안에서 기둥이 되는 것은 3일 하나님 안에서 기둥이 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3일 하나님과 연합되고 3일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과 연관된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킴으로써 곧 우리의 타고난 요소를 가져가시고 그것을 그분의 신성한 요소로 대체하심으로써 우리를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이 기둥이 된다는 것이 물질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둥이 이기는 이에게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기는 이들이 이기는 성도들이 휴거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환란전에 3층 전에 휴거되고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되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이제 휴거됩니다. 공중으로 됩니다. 이기는 이들은 3중천으로 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되고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슬피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고, 이를 가는 것은 자책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마태복음에 5번이나 얘기합니다. 예. 그 왕국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묻겠습니다. 무엇을 이기는 겁니까? 무엇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네.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러면 자매님들 제일 이기기 어려운 게 뭐입니까? 뭐예요? 자아를 자, 예, 자죠. 아니, 루터도 교황보다 더 무서운 게 자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치만 영재님도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을 쓴 것은 6년 동안 그 사역을 못하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자아가 파쇄되고 나서 그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자아가 파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 이기는 이가 되는 거예요. 예, 이기는 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성질을 이겨야 되고, 물론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아주 원수잖아요. 근데 계시록의 12장 11절에 이기는 비법을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이겨야 돼요? 사탄을 이기려면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로 마귀 참소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어요? 사탄의 머리 박살났어요? 우리는 뭡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 너는 끝났다. 네가 갈 곳은 불못이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라니까요. 그럼 이길 수가 있는. 그리고 온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질, 우리의 환경, 우리의 많은 그 어려운 고난, 핍박, 비난, 정죄 이런 것들을 들어도 전혀 꿈쩍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러버려야 돼요. 그거 일일이 대항하면 그건 이기는 이가 아니고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민수기 21장 9절을 그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면 치료됩니다. 삽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지면 만질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그 절대로 형제자매들의 문제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주님만을 공급하시면 돼요. 그 문제 해결해주는, 아이고, 자매야, 그래, 아이고, 그 자매가 어떻게 자매한테 그럴 수 있어. 뭐 하면 동정하는 척하면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소극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게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창시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예요? 노뱀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뭐였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기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번을 읽었나요? 네, 누가 읽어주시죠? 회복된 교회 안에 이기는 이 위에 주 예수님은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분의 새 이름을 기록하실 것이다. 예, 여기 기록한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표시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냐면 아까도 그 홍영재도 교통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고 가리키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그성 자체를 가리키며, 주님의 이름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기는 이들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 자매님들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습니까? 하나님과 하나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미 기록된 겁니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제 D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세르살렘을 이기는 이에게 주는 상으로 언급하신 것은 이 약속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천년왕국 안에 있는 세르살렘은 오직 이기는 이들에게만 주는 상이 될 것이다. 그 오직 다음에만, 오직 전에 뭐예요? 현재 이기는 이들. 오직 현재 이기는 이들에게 주는 상이 될 것이다. 현재 이기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이런 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림픽 경주에서 올림픽에서 뭐예요?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모든 것을 제한하고 오직 그상 하나를 표대를 향해서 그 하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금메달 따기 힘든데 우리가 이기는 이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약혼한 우리들이 주님과 결혼날까지 결혼날을 이제 기다리며 사모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러한 환경과 고난과 사탄과 죄와 죄들 세상 자아 육체 이런 것들 성질 다 이기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그날에도 이기는 이로써 성전 안에 기둥이 삼일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삼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물질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서 란영재님은 이러한 교통을 하셨는데요. 말씀과 체험에서 배웠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나무이지만 귀화목이 될 것이다. 석화죠.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되고 성전이 되고 세례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전 안에 강이 흐른다. 생명수 강이죠. 우리가 변화되고 세례살림이 되려면 우리 안에 생수가 계속 흘러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 저를 통해서 통해 흐르십시오. 타고난 것을 가져가시고 세례살림으로 신부로 기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1060장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1060장이 뭐예요? 나의 영 안에는 흐르는 샘이네. 예, 자주 이 찬송을 부르시고 또 아가서를 자주 읽으시고 우리 모두가 술람미가 되어서 정말 이 솔로몬과 대등한 예, 결혼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약혼했으니까 결혼 준비하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가 세례사람이 되고 술람미가 되고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기는 이가 되고 이러한 삶을 사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 이제 찬송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